우선 먹자 골목에 나와서 좀 둘러보셨는데 우선 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. 원래 이 거리가 제가 살던 곳과 가까워서 잘 압니다. 이 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계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한산해요. 그리고 평소에 붐비던 식당들도 그렇게 손님이 많지가 않으세요.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이게 다 코로나19 제대로 빨리 퇴치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? 뭐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나아진 데 굉장히 많습니다. 저는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임기 초기부터 코로나19를 빨리 물러가게 만드는 것, 그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의사 출신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.